반갑습니다. 태연TV야. 아니 잠깐,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네요. 오늘 요즘 너무 날씨 덥잖아요. 막 당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당 떨어지고 힘들 때 제철 먹거리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태연의 맛있는 제철 먹거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태연TV 함께 하시는 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수원면에서 별빛 복숭아 농장을 하고 있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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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지금 태연의 예. 복숭아? 예, 복숭아. 저 사실 복숭아 요즘 많이 드실 텐데, 예. 태연에서 복숭아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예. 네, 처음 들어보고. 아, 네. 그렇죠. 그래요? 태연은 특성상 습이 많아서 네. 복숭아 농장하기는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도전 정신으로 네.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내셨는지 좀 볼 수 있나요? 예, 한번 그 손으로 가볼까요? 아, 저쪽으로? 아, 네. 봐줘. 아,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좋다. 더운데 좋은 거 있죠? 예, 가선이 여기...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쪽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도 지금 과수원이고 예. 이쪽도 과수원인 거예요? 예. 한 아, 1500평 됩니다. 1500평? 예, 예. 이렇게 시골길 지금 살짝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걷는 느낌 나게. 어머, 어머, 어머. 아, 우리 아저씨세요? 아, 아버님이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와, 오. 아, 지금 막 또 예, 따오셨나보다. 예, 오, 예쁘다. 오, 색깔 이쁘죠. 아버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잠깐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이 실례가 된다봐요, 제가. 와, 아, 여기 진짜 달려있는 복숭아예요? 실은 저희 복숭아 좀 특징이 네. 네.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아, 이게 뭔지 아세요? 잠시만요. 뭘까요? 비료? 뭐. 아, 이게 커피 찌꺼기예요. 어? 커피 찌꺼기. 아, 진짜요? 예, 커피 찌꺼기입니다. 와. 네. 왜 여기 커피 찌꺼기를 왜 예, 여기다가? 예, 그거는 차차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아 혹시 여기 복숭아, 예. 태연 이 해품 복숭아만의 이 맛의 비결이 저기에 있나? 예, 짜잔, 우리 태연 해품 복숭아 소개해드리려고 왔답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대표님? 예. 일단 네. 복숭아는 오전에 수확을 조금 맡았습니다. 아, 오전에 수확을? 네, 오전에 좀 수확을 맡아서 네. 어, 대표님 뭐 이렇게 계속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아이고 아, 또 어, 계속 이렇게요? 네. 수화가 이렇게 색깔이 좀 이쁘는데 아침에 수확을 해서 네. 조금 이쁜 색깔이 좀 덜하네요. 아, 그게 복숭아는 수확을 할 때 네. 일단은 색깔을 보면 네. 이렇게 딱 찢어보면 색깔이 볼까요? 태연 복숭아 일단 짜잔. 아니 예쁜데요? 색깔이 아니, 왜 원래 아직은 조금 네. 내일 좀 따야 될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어때야 돼요 색깔이? 원래는 지금 다 땄잖아요 오전에. 네네네. 이거보다 더 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색깔이 조금 더 진해야 되고 네. 아까 우리 아저씨가 따서 가지고 네. 갔을 때 네. 색깔이 참 이뻤었잖아요. 아.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보면 알아요. 아. 딱 보면 알아. 네. 이렇게 하면은 아. 딱 이렇게 이 색깔이 나요. 아, 그쪽엔 좀 붉으스름하니. 그렇죠. 아이고. 지금 그쵸? 이렇게 보면은 네. 복숭아가 아. 색깔 이쁘죠? 아~ 이럴 때 이제 따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럴 때 복숭아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따는 거예요? 예, 이럴 때 따서 이제 저희가 저거 로컬에도 네. 가고 예, 우리 고객님들께 네. 가거든요. 복숭아 이 수확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6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갑니다. 매년 여름 6월부터 내내. 8월까지 네. 가장 더울 때 여름 내내 복숭아 수확을 하시는구나. 일단은 또 방법이 있나요? 이건 따는 건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그냥 살짝 옆으로만 밀어주시면서 따시면 얘를, 돼요. 얘를 이렇게 잡고? 그냥 잡고 그냥 살짝 옆으로만. 그러면 옆으로 밀어? 예. 당겨? 밀으세요. 그냥. 어. 예. 그렇게 따시면 돼요. 와. 색깔 이쁘죠? 오, 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태연 해품 복숭아 제가 지금 막 땄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안 싸면 복숭아를 네. 왜 싸냐고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예, 안 싸면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쌀 수밖에 없는 게 복숭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다 싸주셨구나. 예, 예. 그래서 손이 많이 가 하는 게 네. 복숭아. 그럼 하루에 한 뭐 수확량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50박스에서 60박스 정도밖에 지금 현재는 그거밖에 못 나와요. 한 박스에 몇 키로가 되나요? 3키로짜리. 3키로짜리? 예, 예. 3키로면 몇 개가 들어요, 그죠? 3키로짜리가 저희가 13개에서 8개. 그러니까 8개에서 13개짜리. 아, 예. 그 3키로짜리 한 5, 60박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수확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음 주부터는 네. 100박스 가까이 떠나세요. 아, 이게 좀 더 갈수록 예, 예, 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주의... 이제 수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주문이 더 많아지겠네요. 예. 어머, 여기 있으니까 되게 저도 복숭아가 된 것 같네요. 나갈까요? 저희가 이렇게 복숭아 농장을 성공하게 된 배경도 네. 그 자연에서 얻는 그런 생활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요? 커피 찌꺼기. 그다음에 저희만한 극비예요. 실은. 뭐죠? 방앗간에 가면 청취라는 네. 게 있어요. 어떤 걸? 청취. 청취. 예. 네. 그러니까 쌀이 덜 익은 거. 쌀이 덜 익은 거. 네. 그거는 우리 극비예요. 그거를 복숭아에 네, 극비인데 지금. 네. 그리고 다 알게 되셨어요. 예, 지금. 그다음에 또 보시다시피 네. 저희는 매년 네. 지푸라기를 이렇게 덮어줘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나무 주변에 네. 이렇게 지푸라기를 덮어놓으셨네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뭄일 때 습을 네. 잡아주고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너무 가뭄일 때 얘들 덮어줌으로 인해서 네. 습도 잡아주지만은. 퇴비도 되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아까 청취? 예. 청취랑 커피 찌꺼기 이렇게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를 가지고 예. 자연 퇴비 역할도 많이 들어가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사실은 환경적으로 아주 딱 맞진 않지만 이렇게 또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태안에서 맛 좋은 해풍 복숭아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정말 성공을 한 건지 맛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네. 작년에는 저희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너무 많이 물었어요. 너무 힘드셨구나. 예. 왜냐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사람을 살 수도 없고 일단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묻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건 그랬고 네. 올해는 이제 너무 또 습했어요. 네. 그래도 작년보다 훨 나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저씨 딴 거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네. 근데 대표님 지금 예. 이렇게 벌레가 생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당도가 높고 약을 안 치시나 봐요? 약을 안 친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불가능하고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약을 네. 안 치는 거는 거짓말이고 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농장을 한 바퀴 돌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감기나 몸이 아플 때 빨리 처방해서 약을 먹듯이 네. 저희가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약을 쳐요. 그래야 초전에 잡히기 때문에 맞아요. 약을 한 번이라도 덜 치려고 덜 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서 포장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이제 파지는 실은 구화원에 갖다 드려요. 구화원에. 왜냐면 못 먹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죠?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판매하기에는 네. 좀 그런 거지만 전혀 맛이나 안에 뭐 이렇게 영양분이 뭐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드리는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푸드뱅크에 일부 기부를 하고 구화원에 저희가 기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여기 이렇게 쫙 깔아놓으셨네요. 예. 너무 예쁘다. 근데 왜 이렇게 깔아두신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네. 대중소로 해서 줄여서 골라서 저렇게 저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지금 작업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네. 아까 따왔잖아요. 네네, 아까 따온 거 보셨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따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빼놓는 작업.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스는 건 빼내는 네. 작업. 저런 건 빼내야 되는데 저기 있네요. 일단은 그렇게 네. 선별 작업을 거쳐서 네.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선별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담화를 거기에 맞게 이제 해서 저 3kg 박스에 담으면 아까 말씀하신 예. 저 3kg 박스가 예예 예. 아,
그러면은 뭐 작은 거,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좀 다 예. 다르게 크기별로 개수도 다르게 들어가겠네요. 예예. 예.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가격이나 저희가 13개에서 8개까지 있습니다. 단화가. 네. 그래서 15,000원에서 저희가 가끔 로컬에서 그냥 깜짝 세일해요. 깜짝 세일 하는데 13,000원으로 그냥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3kg에 13,000원이요? 예,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13개가 들어가고. 그거는 13개짜리고. 예, 그런 식으로 깜짝 세일 한 번씩 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저희가 8개, 저렇게 9개짜리는 25,000원까지 받습니다. 아, 25,000원? 예, 예. 그래도 저 크기랑,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오짜. 이게 지금 25,000원인 거예요? 예, 예. 너무 예쁘다. 진짜. 요거는요? 요건 중사이즈? 저희가 그거는 2만원에 받았어요. 2만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때그때 시세가 틀려요, 실은.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네. 혹시 그러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소비자들은 저번에 왔을 때는 18,000원이었는데 왜 19,000원이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그때 시황에 저기 경매가도 틀리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사먹었던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직거래를 많이 이렇게 통해서 하면서 더 많이 태안의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구나 그거 홍보도 할 겸 가격을 조금 그래요. 드셔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예예 예, 드셔보세요. 정말로 맛있나요? 한번 먹어볼까요? 요즘 여름에 특히 이제 막 각 가정에서 복숭아 엄청 드시잖아요. 시원하게 해가지고 많이들 드시는데 태안의 복숭아가 있다라는 걸 지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딱 보여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 전 그 사이에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맛을 보시면 네. 근데 너무 예뻐요. 와. 지금 제가 기순한 것을 깎았어요. 네. 그래요? 잠시만요. 네. 정품을 안 사다 그. 맛있겠다. 아니 근데 되게 하얗고 약간 이렇게 물컹물컹한 느낌은 아니네요. 좀 이렇게 힘이 있네요 복숭아. 이제 만일에 이게 저걸 깎았으면 딱딱한. 제가 요걸 드신 분이 설탕 넣은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설탕 넣으신 거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100% 자연산입니다. 왜냐면 요즘 스테비아 토마토 많이 유행하잖아요. 우리 아저씨 고집이 스테비아를 넣으면 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설탕 맛은 나지만 설탕같이 달지만 그래서 저희는 고집스럽게 애것을 옛날 방식으로 너무 합니다. 맛있는데요? 예?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근데 제가 진짜 실제로 먹어본 결과 당도가 굉장히 높고 일단은 그리고 씹히는 맛이 그냥 막 물컹물컹 이렇게 부드럽게 씹힌다기보다는 약간 아삭함도 있으면서 부드러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씹을수록 뭔가 그 과즙이 착착착 나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주셨는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소원면이고요. 여기 복숭아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복숭아 삼행시를 주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복숭아? 네. 운 띄워주세요. 복스런. 네? 아니, 대표님 삼행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드릴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네, 운을 띄워주시면 여기 서다운님이 올려주셔가지고.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복이 넘치는 과일. 숭숭숭. 아이스크림에 넣어도 맛있고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해주셨어요. 오 짱이에요. 그래요? 만족하게. 예, 예. 그럼 우리 대표님 아까 하시려고 했던 복숭아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태안 복숭아의 장점과 매력을 담아서 복이 넘치는 숭 숭어보다 더 맛있고 감탄이 절로 나오네. 태안 복숭아. 어머니. 어머니.
어제 준비하셨어? 준비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대단하셨네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워낙 당신을 좋아하니까 숭어를 많이 잡다 보니까 숭이 머릿속에서. 멋지는 아주 삼행시였어요. 그리고 달달한가 봐 해주셨는데 진짜 달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냉장고에 살짝 넣어서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지금 저처럼 그냥 바로 실온에 있는 거 먹어도 당도가 너무 좋으니까 저 솔직히 아까 처음에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또 막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거 하나 먹었는데 약간 자식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 농장 이름이 뭐예요? 해주셨는데 이름이 별빛 복숭아 농장입니다. 왜 혹시 별빛이라고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쪽이 청정지역이기도 하지만은 별빛은 밤을 밝히기도 하고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빛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빛이라는 상호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태안이 또 밤하늘 별이 진짜 예쁘잖아요. 예, 너무 있지. 너무 예쁜데 그런 별처럼 밝게 비추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인터넷 뭐 직거래 뭐 다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실은 인터넷 직거래를 마음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시작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판매를 하고 지금 현재는 로컬에 들어가고 있고 먹어본 분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저희 집에 많이 사러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 그 원예조합에 납품하고 있고요. 원예조합에 납품하고 있고 우리 남면에 위치한 우리 태안 로컬푸드 식당 거기 가시면 또 만나보실 수도 있고 그냥 농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나가시죠. 농장 방문하면 혹시 뭐 좀 특별한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이 팥이라고 하나요? 정품이 아닌데 좀 서비스가 나가겠죠. 좋은 팁이었어요. 더운데 복숭아 주스 한잔 주셨는데 이 복숭아 갈아서 먹어도 맛있어. 아 진짜 맛있죠.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진짜 이거 약간 지금 제가 생각했는데 복숭아도 원래 과일들이 또 이렇게 깎아놓고 오래두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복숭아 깎아두고 다 못 먹었다 하면은 그걸 얼렸다가 갈아 먹는 거죠. 아 그것도 괜찮고요. 얼어서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요구르트 갈아서 주스로 거기다 얼음 하나 탁 넣어서 넣으면은 아주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아, 오늘 되게 날씨도 덥고 막 지금 바쁘셨을 텐데 대표님 감사해요. 아유,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이제 끝으로 우리 태양 이 해풍 복숭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태양 TV 보시는 분들께? 아, 저는 이 복숭아 하면서 참 많이 좌절도 했는데 왜 복숭아 괜히 했나라는 후회도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도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태안에서 명품 복숭아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안 복숭아는 역시 최고야. 해풍은 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풍 사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해풍 복숭아에 그거는 덤으로 서비스로 가는 저희만의 노하우와 그런 걸로 태안 복숭아를 명품 복숭아로 반드시 제가 선보이겠습니다. 와, 태안 복숭아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딱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우리 태안 복숭아는 다른 복숭아랑 이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꼭 믿으셔도 되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이 자부심 하나만큼은 복숭아는 이런 맛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당도와 복숭아 향 어디에서도 이런 맛과 복숭아 본래의 향을 느끼는 그런 복숭아로서 저는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죠? 나왔어요. 복숭아의 정석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 같은데 너무 즐거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운데 우리 대표님 덕분에 오늘 너무 힘이 나네요. 사려면 태양까지 가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상황이 그렇네요. 겸사겸사 오실 일 있으면 오셔도 좋고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 많이들 아시니까 그쪽 통해가 해주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이게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해서 만약에 전화를 해서 택배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드리면
반응은 하긴 한가요? 일단은 문어를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네. 택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왜냐하면 우체국 택배 외에는 제가 다른 데는 못 믿을 그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네. 보냈다가 낭패를 겪어서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택배를 제가 좀 기피하고 있는데 네. 우체국 택배가 좀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보내고 항상 상태가 어떻냐라고 물었는데 네. 괜찮다고 반응이 그래서 아 이제 내년부터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어는 주십시오. 네. 그래요. 이제 내년부터 원래 좀 계획을 예, 하셨다고 하는데 예, 예. 또 아무래도 과일이다 보니까 또 예. 망가지면 속상하잖아요. 예.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보내주는 그렇죠. 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일단은 혹시 그래도 만약에 절대 좀 오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예, 예. 우리 별빛 태안 별빛 복숭아 농장으로 문의를 주시면 아니면 예. 우리 태안 로컬푸드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예. 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네. 근데 이 복숭아 뒤에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아, 예뻐요. 아침에 네. 아침에 로컬에 전부 다 넣고 네. 지금 이제 또 주문 받은 거 네. 작업 얼른 해서 보내야 되고 네. 저녁에 또 복숭아 또 따야 아이고. 되고 참 많이 바쁩니다. 그래요. 너무 바쁘신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기 너무 좋아요. 색도 그렇고 일단 또 오늘 이렇게 주말을 시작하면서 태안TV 라이브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일단 건강 잘 챙기셔야겠죠. 네. 우리 태안의 건강한 먹거리 많이 드시면서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몇 시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네. 또 뵐게요. 2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